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지난번에 삼성에서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0S를 리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다시 이 갤럭시 A20S를 꺼내게 되었냐면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에서 한번 떨어뜨렸더니 액정이 박살이 났어요. 대참사가 벌어졌네요. 직구한 휴대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AS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국내에는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AS 센터에 가서 뭔가 물어볼 수는 있긴 하지만 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A20S용 액정 교체 세트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디지타이저까지 있는 액정 교체 세트를 구매했고요. 이런 뭐 교체할 때 필요한 도구 등을 함께 담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직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든지 액정이 깨지거나 고장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부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하셔서 싸게 구매를 하시고, 그런 교체 방법은 유튜브에서 A20S 스크린 리플레이스먼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웬만하면 다 자가 수리하는 영상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만 잘 수급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혼자서 이런 깨진 액정을 고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도구 외에 부가적으로 순간 접착제는 좀 사용하기 좀 애매한데,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본드나 이런 제품들이 따로 판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찍느라고 다이소에서 싸게 구매한 이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서 액정을 붙여볼 건데 과연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영상을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어떻게 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히트건이라고 이런 부분에 접착제를 녹이는 그런 열풍기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이런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최대한 근접해서 열을 쐬어준 다음에 녹여줘서 벗겨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네, 우선은 뒷판을 먼저 뜯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수리해 볼 갤럭시 A0S의 경우에는 뒷판에 이 부분을 먼저 열을 가해서 뜯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접착되어 있던 그런 끈끈한 성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충분히 녹여주시고 살살 긁어내야 합니다. 뒷판이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요. 충분히 열을 가해서 테두리 부분에 접착 성분이 잘 녹은 다음에 살살 떼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다음 단계는요. 드라이버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나사들을 다 풀어줘야 하는데요. 나사의 개수나 위치들을 잘 확인하시고 다시 조립할 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셨다가 잘 조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사를 한번 분해해서 잘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간혹 나사의 길이가 다르다든가 하면 그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가 조립할 때 그대로 조립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뒷판의 나사를 다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심트레이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정 부분과 본체를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뒤쪽 부분과 중간 뒷판이 분리가 됐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 부분을 떼어내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도 드라이버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분리해서 까만 부분을 따로 떼어내 줄 겁니다. 이쪽에 있는 안테나 선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까만 부분을 떼어내줄 겁니다. 연결된 안테나 선을 마저 제거해서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뒤집으신 후에 아까 전에 뒷판을 개봉한 방식과 같이 여기 테두리 부분에 핫건이나 드라이기를 잘 사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잘 녹여준 후에 점착 성분을 완화시켜서 이 깨진 유리 파편을 다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리 파편에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조심 잘 하시고 일단은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장갑이나 보호장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깨진 액정들을 다 막아준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깨진 부분을 어느 정도는 덮어줬고요.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액정에 금이 가고 파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는 필수일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강한 유리를 다 제거했고요. 이렇게 제거하시고 앞판 부분을 떼어내시면 분리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액정을 붙일 건데 한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소에서 구매한 본드로 전면 액정을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착은 된 것 같고요. 부착 과정에서도 액정이 약하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으므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조금 더 끈끈한 소재의 본드를 이용하셔야지 본드가 흘러넘치지 않아서 더 부착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본드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액정면이 잘 부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서 다시 조립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부터는요 해체하는 순서에 반대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해체한 방법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대로 복원시켜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한 이 바디를 다시 끼워줘서 뒷면에 나사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여줬고요. 거의 최종 단계까지 다 왔는데요. 이 뒷판을 다시 본드로 부착하기 전에 모서리의 더러운 면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준 다음에 다시 본드로 붙여서 들뜨지 않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두리 부분에 본드를 다시 발라서 뒷판을 완전히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판을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본드가 새어나오긴 해서 모양이 볼품없긴 하지만 원래 상태대로 부착이 됐고요. 완전히 다 잘 말린 다음에 한번 전원을 켜서 작동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대망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 필름을 떼어내고요. 다시 깔끔해졌죠? 버튼도 문제없이 잘 눌리고요. 유심 트레이도 다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들어갔고요. 한번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터치스크린 테스트 앱을 통해서 과연 제가 직접 수리한 갤럭시 A0S의 터치스크린이 잘 작동하는지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test.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빠짐없이 다 모든 영역이 터치가 잘 됐고요. 이야, 정말 성공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가격은 3만원도 안 주고 산 것 같으니까 수리비용 생각하면 정말 싸게 고친 것 같습니다. 액정이 깨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갤럭시 A0S를 다시 살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옆 테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본드가 새어 나와서 보기 안 좋은 면은 있긴 하지만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 옆면이 보일 일은 없으니까요. 모든 기능이 다 잘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새벽 1시 반입니다. 11시부터 갤럭시 A0S를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얼른 자러 가야겠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